앞에 봐봐요. 예. 해줘야죠. 앞에 감사합니다. 안 봐. 차봐. 비춰 네. 봐봐. 싹 돌려 봐봐. 바다가. 우와. 정말 멋집니다. 멋있다. 예, 진짜 요게 멋있습니다. 낙조가 예술이다. 여기가 주차장이거든. 네, 주차장이네요. 암난공원. 굉장히 넓네요. 여기서 너그 스승이 천일기도를 시작하기도 하고 이 장소에서 또 마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저 차량 번호를 살짝 가려줘야 된대. 예의니까. 차를 아무 때나 대라. 바다 쪽으로 싹저 구름다리 한번 봐봐봐. 저 아치 우리가 오늘 저게 걸어서 한 바퀴 돌 거예요. 저희가 출렁다리거든. 살짝 요렇게. 송도 암난공원 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내가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해. 탁. 근데 여기 진짜 바람이 무지무지 불어요. 지금 저희들 이 머리 날리는 거 봐요. 금하고 이거 천하고. 요 씨는 요렇게만 할게요. 지금 앞에 스태프들이 4명이나 있어서 요 씨는 살짝 이렇게 치워줘도 됩니다. 이제 요렇게. 해주가 메인이고 쇼츠니까 저쪽에 보면 지금 저게 보입니다. 저기 데크로드 암벽 따라서 해안가 도로로 데크로드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저기가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앞에 돌풍과 태풍 같은 돌풍으로 뭔가 파손이 됐는지는 저희들 생각이에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출입 통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밑으로 들어가서 차로 띠 내리려고 했던 그게 벽운장님 말씀으로 한 50층 높이 정도 된답니다. 좋기. 제가 막 콧물이 질질 흐르고 눈이 막 따가워서 바람 때문에 막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 정도로 강풍이 셉니다. 지금 해주한테서 케이블카도 비치고 이럴 거예요. 여기는 천일기도가 시작되고 또 끝을 맺는 암난공원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돌아서 빵모자를 안 쓰면 추워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기서부터 암난공원 투어하고 해주가 저쪽에 뒤에 구름다리를 한번 비춰봐봐. 쇼츠하고. 저기 구름다리 해주가 잡고 있는 저 카메라에 저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케이블카로 이동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자, 나를 잡아주시면 돼. 막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눈이 막 따가워서 바람 때문에 막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콧물도 줄줄 흐를 정도로 날이 굉장히 차고 지금 스태프들도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내일은 모르겠어요.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라고 바다 위에 그 워킹을 할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도보로 거기까지도 오늘 투어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잘라서 영상 잘 찍어서 잘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바로 출발할 거예요. 잠깐 찍고 또 입구에 가서 다시 단체로 한번 잡는 신을 잡아 볼게요. 자, 뒤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우리는. 색은 필요 없습니까, 나는? 회장님 혹시 뭐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요, 물건 필요 필요 없어요. 없으면 괜찮습니까? 물만 있으면 네, 돼요, 물 있습니다. 물. 제가 물. 들어올게요.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신을 너희들이 잡아줘야 돼. 요렇게 올라갑시다. 예, 올라가죠. 요렇게. 살짝 잡아주고, 그렇게 좀 이따가 끊고 저 앞에서 또 잡으면 돼. 바람 진짜 많이 부네요. 콧물이, 병장 진짜. 콧물이 줄줄 흘러요. 자, 이제 살짝 자르지. 요까지. 더, 조금 더 자를래요. 아, 지금 뭐 찍고 있었어요. 임마, 이거 두드려 펴는 걸 짜봐라. 이거를. 바다에 빠져버리게. 네. 자, 따라오세요. 여기가 첫 출발점인데, 어떡하오. 첫 출발점부터 깔딱고개 비슷하게 올라가야 돼. 아유, 이뭔 소리고. 축포를 터뜨려 주시네. 어떻게, 지금 여기 응달이고, 좀 전에 바람 많이 불었죠. 그래서 막, 아까 언덕 위에 차 소리, 바람 소리, 막 이래가, 쉬 하고 새 끓는 소리, 라면 물 끓이는 소리처럼 막 들리고 그래요. 조금 감안해 주시고, 야외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가자! 출발! 노천 TV! 역시 우리는 소리통하고 밥통은 확실하게 열었다. 마른드 깔딱고개라고 했는데 여긴 깔딱고개는 아니에요. 입구까지만 여기 올라가고 평지를 따라 올라갈 거예요.
아, 색을 모악산에 메고 갈 때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네. 여기는 많이 가볍네. 올라갈라니. 그 깔딱고개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여는 막 날아가도 되겠네. 위에서 한번 찍어주라. 이 밭을 보니까 모악산 공포가 떠오른다. 모악산 공포가. 야, 이 비경 이런데 천의 비경이다. 이런 데가 있겠나? 이런 막 나무 이거는 뭐고? 동백. 여기는 동백 숲이 진짜 유명하거든. 부산은 동백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아주 뭐 날라가죠. 이 정도면 뭐 싹 해주는 지금 완전히 자기 시대를 만났어. 오, 경선이 지퍼 딱 올리니까 러시아의 여인 같다. 너무 멋있다. 좀 전에 묘리하고 차 신 찍은 데가 저 입구 저기야. 요런 뭐 오르막길은 무난하지. 근데 내 오정보를 믿지 마래. 25년 전에 정보니까. 요 나무 하나하나가 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아, 예술이네요. 야 봐봐. 와, 아니 화장실이 좋은데 있구만. 야, 이게 한 바, 야,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조경을 저쪽에 봐요 소나무. 야, 이 아줌마 좋아. 오늘 컨디션 최상이야. 평상시 야해라는데 어머나, 어머나. 아니 저 치마 끌어올려. 그러니까. 좀 전에 시청자 여러분 또 배터리 문제, 소음 문제로 한 따까리 했습니다. 또 이야, 묘리다. 여기 요 이런 길은 좀 좋거든. 저런 대로 해가 올라가잖아, 저렇게. 저 사이 길. 야, 여기도 사실은 아니 겨울에 야 진짜 아름답네 여기. 옛날에도 이 길은 있었던 겁니까? 이런 길은 없었어요. 아, 예.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런 게 없었죠. 소, 여기 이런 요거 하나만 있었고 요거보다도 좁았죠. 예. 이런 옆에 차가 지나갔는데. 들어갈 만큼 이런 길은 없었어요. 예. 25년 전이니까. 와, 스텝들이 고생하네. 이러니까. 와, 저 바다 안 봐라. 아, 이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가고 위로가 머리 위로. 좀 이따 우리가 저거 타야 돼, 주야. 강화유리로 된 거. 예. 강화유리. 야, 난 바이킹도 못 타는데 저걸 위에 탄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모자를 써가 머리도 엉망일 텐데. 야, 우리 갈매길이야. 일곱 여덟 명이 움직이니까 뭐 엄청난 무슨 연예인이 지금 가는 것. 아이고 앞에 보고 가. 애주야 너 니 엎어지면 니는 무릎팍 깨져도 되는데 카메라가 그마가 날라가 잡아야 돼. 방송상 막 힘든 척하고 그래야 되는.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기 보면 용궁 구름다리도 지금 태풍에 의해서 폐쇄시켜놨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아름다운 천의 비경을 배경삼아 멋있게 한번 촬영하고 싶었는데 오늘날 오는데도 조그마한 요리 오르막길이 있었는데 좀 전에 출발하기 전에 주차장에서 잠깐 잡아줬는데 해주가 거기 해안 데크로드도
태풍 때문에 출입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콧물이 나오고 눈알이 빠질 정도로 굉장히 시리고 춥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추운 한파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두도 갈매길인데 여기가 막 해상 케이블카는 우측으로 가야 되고 여기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모악산에 비하면 이런 길은 뭐 그냥 뭐 거저먹기지 뭐 살살 올라가는데 여기가 여기 저 이정표 나와 있듯이 두도 일명 대가리섬이라고 합니다. 새들의 천국 두도 머리도자 섬도자 써서 그래서 전망 데크로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이런 길은 뭐 양반이지 뭐. 이게 옛날에 다 전신주로 쓰던 그 이겁니다. 전신주 나무. 총 소요 시간은 30분 코스도 있고 1시간 반 코스도 있어요. 그럼 내가 다닐 때 25년 전에는 이런 길 자체가 없었어요. 소로길만 있었지. 천일 기도를 마치고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던 길이에요. 여기가. 기도 마치고 실제로는 응급실 실려가요. 천일 기도 마치고 있는지 해줘요. 한번 잡아주라. 기계로 싹 한번 잡아주라. 내가 왜 천의 비경이라고 표현했는지. 이런 거 설아가 되게 좋아하잖아. 아마 해질녘에는 더 아름다울 거예요. 무슨 사람들은 모를 거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길을 지금 걷고 청정해역 같아. 마치 멋있지 않나 너. 멋있다 해도 멋있습니다. 야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노? 이정표가 없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로 가야 돼. 향길 따라서 가야 돼. 제가 다닐 때 요런 길이었어요. 요런 길 딱 요렇게. 이런 건 소로길은 아니에요. 이렇게 비포장 도로로 이렇게 해서 해안가를 따라 도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깎아지른 절벽이 나와요. 아까 그 지팡이 신을 잡아줬듯이 요라 이거 소리 안 꺾이나? 이것도 괜찮고 추워서 목도리도 하고 막 모자도 쓰고 그래요. 내려가다 보면 천길 낭떠러지가 또 나옵니다. 이 먼 거리를 그때는 일로 안 올라와요. 케이블카 있는 대로 걸로 비포장 25년 전에 요런 비포장 소로길로 따라서 뒤로 넘어가서 천길 낭떠러지가 나옵니다. 그 코스가 45분 코스인데 요렇게 Y자 형태로 내가 바라보는 쪽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게 지팡이를 질질 끌고 기도 들어가기 전에 천일 기도 하기 전에 모악산도 입산하기 전에 그때 떨어져서 몸을 날려버리고 무슨 진주의 농개처럼 몸을 날려서 죽어버리려고 작심했던 곳도 요 길 끝에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로 안 오고 저 뒤로 돌아서 온 길이죠. 지금도 굉장히 넓게 돼 있거든. 아니 나는 여기 조금만 올라와도 어지러운데 케이블카를 왜 탄단 말이고 도인이고 뭐고 타기는 타는데 타는데 수면 안대를 끼고 손잡고 있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자는 또 어디 가나 혼자서. 와 이 펜스도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네. 이런 게 네. 근데 내가 걸을 때는 적어도 이런 길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평온하고 이런 길 정말로 좁은 길이었다니. 예. 20몇 년, 25년, 6년 전이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네. 그러니까 야, 해줘 이게 한번 봐봐라. 이 태종대 분들, 그 다음에 해운대 그 동백섬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영도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서구의 암남공원 주민들, 송도에 진짜 이 천의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다라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에 들어오니까 바람 없죠. 바람은 없네요. 아까 제가 좀 많이 예 아까 없다 했잖아요.
지금 천일 기도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으니까 이 신이라도 좀 잘 잡아야 된대. 그리고 막 나중에 갔을 때 케이블카 예. 탈 때 경서히 탈 거지. 네. 얘 꼭 데리고 다니라. 묘리. 묘리는 또 왔다 아 그 두 번 편도가 한 번 가는 거지. 네. 굳이 우리가 왕복을 해야 되나? 편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왕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편도 하면 그만 그냥 한 잔 먹고 가면 됩니다. 근데 왕복이 있던데. 왕복은 있는데요. 네. 그럼 편도를 해서 어디로 내려서 어디로? 아, 여기에서 저리 가는 거. 아, 그냥 우리가 걸어서 오면 됩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지.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아, 그럼 이쪽으로만 오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편에서 타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건너편을 걸어 가는 게. 예. 배우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 표 그게 왕복이 있던데. 네, 있습니다. 왕복. 왕복 12,000원. 표에는 왕복이 있습니다. 와, 왕복까지 하면. 이제 차고 오라 해야죠. 그러니까 왕복까지 하라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이. 되냐, 예, 네네네 예, 그쪽에 꽤 먼 아이고 꽤 먼 코스인데 차를 저쪽에 대고 저쪽에서 가면서 한 번만 가도 되느냐 요거 마이크 달려있죠? 네 회장님 계속 달려있습니다. 네. 섬도자는 상징성 자체가 외로움이거든. 근데 외로움은 절대로 차가운 게 아니거든. 외롭다라는 건 고즈넉한 거룩함이란 뜻이거든. 금방 광동어 들었나? 네, 들었습니다. 대만 사람들 같더라. 시시와 쇼회장 감시나면 나한테 어우 잘 생기셨어. 너 들었나? 그 별말 아니라서 내가 해석 안 했을 뿐이야. 예. 별말 아니더라고. 근데 혜주가 살짝 비웃더라고. 혜주가 또 중국 계열이잖아. 혜주가 위구르죠. 야 정말 혼자 보기 아깝다. 제가 말했던 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띠 내리려고 했던 요런 데 보이지? 옛날에는 이런 펜스가 예. 없었어. 이런 길이었네요. 예, 이런 제가 다니던 길이 예. 요 소로길 보이나 해줘야 예. 요런 거 요렇게 다녔다고 요런 소로길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보면 조금 더 가야 돼 Y자로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 예. 저기서 띠내리 볼래 예. 요 길은 아니야 예. 요런 소로길로 이런 길 자체가 예. 없었다고 예. 펜스도 없고 예. 소로길 안전장치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거 자체도 예. 26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소로길로 다녔었어. 저 딱 소로길은 말 그대로 작을 소자를 써서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다닐 법한 그런 길을 말하거든. 우리가 모악산을 다녀오고 나니까 네. 하, 정말 이런 길은 정말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좀 무시해. 작은 출렁다리인데요. 저거 우리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게 네. 첫 번째 만나는 살짝 오늘 태풍 통제만 안 했으면 저기 구름 용궁 구름다리하고 되게 멋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잖아. 네이버에도 나오고 아 이거 재밌어요. 여기. 이래가 말문함 때리면 죽이겠다. 야 우설아 예준이야 우설아니 중심 엄청 잘 잡네. 와 야, 첫 번째 만나는 구름단. 와. 중심 잘 잡아야 돼. 가자. 살짝. 이거 되게 재밌다. 여기로도 내려갈 수 있거든. 밑으로 해안가 쪽으로. 두도 전망대. 자, 따라오세요. 지금은 희망적은 저 또 깔딱 고개를 올라가야 되고. 아우, 깔딱 고개는 응성실없습니다. 모악산대. 여기는 지금 암남공원의 핵심 섬인 두도, 일명 네이버는 대가리 섬이라고 하는 새들의 천국이에요. 머리 두자 써서 섬도 짜서 두도 데크, 테크, 두도 테크로 적혀 있어요. 벽으로 향하는 소로길 그것만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건 지금 그만 길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이 정도는 많이 관리된 그런 길이네요. 근데 오늘 옷을 좀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무지 춥네요. 혜주가 이렇게 입은 데는 이유가 있네. 네, 회장님. 완전 무장. 혜주는
독일의 호두깎기 인형 이렇게 장난감 병정 같대. 난 지금은 텔레토비 옷 좀 걸치고 고글 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추워요. 이렇게 엄살 떨어놔야 돼. 아, 고생하시는 것 같다. 저녁에 부산 팀들이 고기 사준다는데 지금 고기 생각밖에 안 난다. 추웠어. 자, 계속 따라오세요. 6시에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은 3시 넘었나? 송도 가든. 예, 아까 2시 50몇 분이었으니까. 네. 송도 가든 맞죠? 예. 그 봐. 송도 가든은 맛 없고 비싸기. 아유, 지금 이 녹음됩니다. 지금 그마가 다 녹음됐어. 여러분들은 지금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마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묘라. 천천히 릴렉스. 내가 천길 낭떠러지 Y자 버전으로 계곡을 찾지를 못하겠다. 아까 그런 버전인데 소로길로 이런 게 예, 없었어요. 돌아서 옆 방향은 예, 아니에요.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예, 좌측으로 와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야. 예. 거꾸로 가고 있거든. 예. 케이블카 있는 쪽으로 네, 네, 소로길로 가야 찾을 수 있는데 네. Y자 버전으로 진짜 완전 상상을 초월한 소나무 안 봐라. 여기 송도공원에 송자를 소나무 송자 쓰더라고. 근데 그냥 소나무가 아니고 해송입니다. 해송. 송도라는 건 해송을 말하거든. 그 전 프로지던트 그 산소 옮길 때도 해송을 막 엄청나게 옮겨서 심고 그랬다잖아. 예. 예. 조심해 줘야. 네. 해송하고 관련된 어떤 좋은 뜻이 있습니까? 이제 바다에자는 해송이 있으면 전혀 지기가 예, 탁기가 침범을 못 한다고 해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많이 쓰지. 예. 오, 내가 가던데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 예. 어, 그래. 어, 저기 보이기 시작한다. 어, 절로 돌아서 내려오거든. 예, 저렇게 아까 희망정으로 예, 올라가면 예,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놨어요. 예. 점점 내가 기억력이 살아난다. 저 바위 보니까 예. 아이 여기로 내려가시죠. 와, 저기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어.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내가 말하는 그 테크거든. 여기부터 먼저 보고. 차는 아니에요. 차하고는 아, 차는 그래요? 거기고 열로 지팡이를 잡고 예, 걸어온 데예요. 아, 기어서 거의 엉금한 거. 테크는 여기를 말해요. 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여? 낚시터로 가는 길. 예, 여기는 갔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지는 말고 요렇게 보시라고. 그러면 저 위에 길이 있어. 저기서 평 뒤 내릴라 했다고. 뒤로 돌아오는 저 천길 낭떠러지에서 아까 보여준 소로길이 26년 전에 있었거든. 저기서 Y자로 이렇게 벌어진 데가 여기야. 저기서 뛰 내릴라 했다고. 그런데 뛰 내리기 전에 바위에 먼저 부딪히겠더라고. 바위에. 그래서 이런 데 막 다 터져버리겠더라고 몸띠가. 그래서 Y자로 된 데가 여기거든. 저 위에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보입니다. 요렇게 그만 Y자로 저 위에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뛰 네, 내릴 뿔 듯한 예, 소로길이 장소가, 있었어. 여기야 예, 여기 이렇게 Y자로 예, 저쪽에서 커브 탁 트는데 예, 이쪽에 바위 딱 보니까 딱 어, 기억이 나더라고. 예. 요 위에서 보면 바로 보여. 네. 그냥 바위에 먼저 떨어지고 예, 여기까지도 가지도 않아. 네. Y자로 위에서 보면 다 여기는 낚시꾼들이 가는 데라서 네, 우리가 굳이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자, 따라오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한 배원장님 어디 갔노? 배원장님. 배원장님 경치를 찍으시는데. 아, 경치 찍어도 됩니다. 저때 제가 말한 군경 초소가 있었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아, 여기 군데군데 있거든. 예, 예. 군대하고 경찰관이 이렇게 예, 교대교대로 예, 군경 초소가 있어서 그때는 천일기도 후에 올 때 산책 자주 할 때 건강을 회복하고 예, 못 들어왔었어. 5시나 되면 6시에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몰아서 내버려. 빨리 가라고요.
말 안 듣고 부릉할 때 여기만 해요. 여기. 여기. 여기가 암남공원 포트존이에요. 금마님 이리 와. 앉으면 저게 그림처럼 내가 앉아 잘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완전 액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뒤에 배하고 액자가. 요까지만 너만 이제 많이 웃었지. 예. 요 깔딱고개 올라가 봐라. 힘들다. 액자가 완전 예. 그림 같지. 이렇게. 이렇게. 노천 TV. 아니 여기 너무 자 일로 오세요. 우리 다 한번 여기는 많이는 못 앉아. 백 원장님 한번 앉아 보세요. 예. 촬영은 계속 해. 자 찍어 주고 자네가. 예. 완전히 그림이에요. 그만 보세요. 예. 요라이 한번 봐봐. 아니 야 이런 걸 어디서 포토를 잡을 끼고. 자,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뒤에 배를 좀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그래 이게 포토존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자 사진 찍어줘. 예. 자 우리 스태프들도 여기 촬영하는 팀도 이리 온나. 괜찮다. 요래 사진 한번 찍히게. 괜찮아. 둘이가 이리 오고. 자 오세요. 자 이렇게. 도안이도 한번 찍어주라. 아, 예. 노천 TV. 노천 TV.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동백길 전망대라고 적혀 있네요. 야, 해줘요. 내가 잡아줄게. 저기 앉아봐. 뭐 만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앉아봐. 예. 가서 아니 사진 좀 찍어줘 해줘. 예, 예. 서라도 앉아봐. 이렇게. 예, 셀카 지금 나오고 계시죠. 어, 네 사진 찍어. 둘이 앉아. 사진 찍겠습니다. 어, 찍어. 아, 이렇게 하면 너가 나오네. 아니, 회장님이 지금 잡히고 있어. 아, 진짜로. 네, 어, 셀카. 셀카. 네, 조금 위로 올리면 머리 잘립니다. 아, 위로 올리라고? 예, 예. 어. 셀카 저기 뭐야? 폰을 좀 내려 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아니, 혜준이 고생한다. 이거 엄청 무겁네. 우와, 무겁다. 예. 네, 회장님 도안하고 한번 찍어. 아, 그래. 당연히 찍어야죠. 찍자. 앉아. 도안이가 우리 산에 굳은 일은 다 안 하고 있거든. 예, 하나, 둘. 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좀의 난이도가 있는데야. 예, 어, 여기. 내가 저 아까 그 저게 배운장님 사진 찍던데 밑에 여기로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길이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기를 지팡이를 짚고 온몸이 땀에 젖은 채 그때도 죄송하지만 팬티를 안 입었었습니다. 예, 그때 그럴 정신이 없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62일을 병원에는 4일 동안 코마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군뱅이가 부처를 만나다 책 참고하시면 나옵니다. 그 구절은 28살 때 제 청춘의 시계는 완전히 멎어버립니다. 택시 안에서 바로 원인 모를 조건이 되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눈을 뜨고 이런 감각적 기능이 없이 코마 상태로 4일을 누워 있습니다. 병원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퇴원하고 4일 뒤에 영적인 얘기는 여기서 생략할게요. 오늘은 투어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끌림에 의해서 5일째 새벽에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숨 쉬는 거 위에는 물 한 모금을 마셔도 토하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숨 쉬는 거 위에는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닌게를 맞아도 바늘을 제가 몇십 초 안에 빼버립니다. 그 닌게로 냄새가 8만 4천 땅구멍 모공을 통해 일체가 다 감각적으로 냄새가 피부를 통해서 체식호흡하듯이 다 분산돼 버립니다. 그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거의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으로 폐인이 돼갑니다. 저는 점점점 몸은 야여져 가고 먹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기스 성인 그 기저귀를 속에 차고 있을 정도로 똥 오줌이 마음대로 자율신경 실조증처럼 막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체 건강했던 저였는데 더 이상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당위성도 없었고 그래서 죽어버려야겠다고 찾아간 곳이 첫 시작했던 그 언덕입니다. 언덕이라고 말하기도 죄송스러워요. 천길 낭떠러지예요. 병원장님 말씀이 한 50층 정도 높이 된답니다. 저는 30층, 35층 정도 봤는데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개방이 되면 통제, 출입 통제한데 그 해안 데크로드를 따라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일 한번 기대하면서 또 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데가 요 Y자로 천길 낭떠러지 지팡이를 짚고 여기를 여기로 온 게 아니에요. 저 뒤로 돌아서 왔다고. 뒤로 돌아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다시 꺾어서 기어서 내려갑니다. 네 발로. 땀이 온몸에 젖어서 옆에 분들이 어하거나 이상하게 바라볼 정도가 아니고 전화해 드릴까요 했어요. 119 같은데 그 정도로 몸이 위중했었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고 죽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왔을 때 죽음조차도 순리가 섭리가 받아주지 않을 때 그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 보는데 한 발 한 발 뗍니다 이렇게. 근데 지팡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제가 살던 곳이 쓰러진 곳 시금을 전폐 불도 전기도 다 모든 걸 놓아버렸을 때 곡기조차도 62일이 지난데 일어나 반쯤 앉았을 때 현기증에 거의 쓰러질 뻔할 정도로 폐인처럼 있었어요. 닌게루로 버텼으니까 아니 닌게루를 다 토한다고 해놓고 방법이 없었어요. 참는 수밖에. 영양제를 수액을 투여를 안 하면 생물학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음식을 다 토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물조차도. 그래서 그때 찾은 물이 제가 처음 만난 물이 삼다수입니다. 지금까지 2년 된 그때는 제주도 해양 심층수로 무슨 피알 같은데 홍보하고 그 물 위에는 다 토하더라고 산물하고. 그래서 제가 다닌 곳이 황령산 여자산신입니다. 가야산 여자산신입니다. 수락산 여자산신입니다. 모악산 여자산신입니다. 지금도 할머니 땅인 지리산 정중앙의 국립공원 안에 우리 교육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인연줄에 당김이 있나요? 그건 나중에. 그래서 저는 거의 다가 제가 주석하고 공부한 땅이 거의 다 여자들이 산신인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백무동 우리 지리산에 육손 왼쪽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황령산에 54살에서 56 정도 된 한 두세 살 차이는 있어요. 태음연 형태의 소양인 그분이 육손입니다. 여자 산신이 자그마한 전부 다 저는 다 아련을 하고 친견을 하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공부를 인연줄을 다시 짓고 그때 여기 찾아온 곳이 다음에 만약에 간다면 남해 보리암으로 갑니다. 보리암에는 당군성전 우측으로 올라가서 또 직진으로 내려가면 원효굴도 있고 보리암도 있고 우리나라의 해수관음 상인 네 개가 있는데 그 강화도의 보문사까지 그 다음에 양양의 낙산사 그 다음에 여수의 향이람 그리고 제가 말한 남해 보리암까지 저하고 깊은 인연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3대 천진전이 있습니다. 밀양에 지리산에 그 다음에 남해 보리암에 또 몇 군데가 있어요. 7대 천진전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인연이 없는 천진전은 저하고 또 없습니다.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업이 많은 거예요. 버리고 닦을 게 많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버전에서 기어서 올라간 곳을 저는 지금 이렇게 그 이후에 수백 차례를 더 돈다. 여기를.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풀코스를 돌지는 않아. 암남공원으로 차를 대놓고 내려와서 소로길 조금 걷다가 다시 한 곳에 앉아갖고 벤치 같은데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봅니다. 목적이 산책이 아니었으니까. 목적이 이름을 받고 천하를 도모하고 싶은데 기도도 다 마치고 여기는 천일을 스토리텔링상 하기 전하고 한 후에 연결되는 접점 교집합이 연결되는 공통분모니까 그래서 많은 고뇌를 냈습니다. 이제 몸도 나았는데
어떤 마인드로 어떤 의식으로 가치관을 갖고 저 바다 너머에 있는 세상을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이런 화두 아닌 화두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거기가 이 장소였다고. 한번 화두 잡듯이 바다를 물끄러미 쳐다보면 매 시간이 흘러갈 정도로 화두처럼 지고 있었어요. 골똘하게 한 생각을. 또 여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